이분이 화면을 꺼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꺼서 안 돼. 원장님 카메라 그 공유 꺼주셔야 돼. 예, 원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화면 공유를 잠시 종료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시작하실 때 다시 하시면은, 예.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테스트 모두 완료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춘계 한국교육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전체사회를 맡은 한성대학교의 장선영 교수입니다. 얼굴들은 다 뵙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온라인 가상공간상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한국교육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웨비나를 시작하게 돼서 그리고 거기에 사회를 맡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의 역할과 전망이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각각 기조 강연에서부터 각 세션별, 트랙별 또 작은 단위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또 강의들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한국교육공학회 회장님이신 고려대학교의 박인우 교수님을 모시고 학회장님 개회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어서 바로 기조 강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공학회 회장 박인우입니다. 저희가 회장이 된지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인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회도 벌써 세 번째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분주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서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11월 달이 되면은 저희가 모여서 예년과 같은 그런 학술대회를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전에는 해볼까 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모든 분들이 교육을 하는 상황에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했고요. 더불어서 공학 매체를 활용하거나 또는 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두 가지 주제는 교육공학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진 분들이 나왔고요. 또 많은 연구할 수 있는 곳들이 생겨났고 또 재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 교육공학회가 새로운 또 학문도 만들어내고 또 기회도 만들어서 하나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회는 연구자들의 모임입니다. 예, 연구자들이 모여서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의견 개진도 하고 서로 또 논쟁도 하기도 하고요. 학회를 맡은 임원들은 이러한 학회 활동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우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들은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저희 교육공학회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연구자들이 발표를 하고 수시로 의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이 모든 자료들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시기에 발표하는 것들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고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마 미래의 학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 발표가 있고요. 또 토론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물론 유튜브는 아니지만은 예,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서 특별히 오늘 기조 강연으로는 권호열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권 원장님은 오랫동안 교육정보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셨고 다양한 정책 결정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 쪽으로 하고 계시지만은 오늘 가지고 오신 에듀테크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연구도 해오셨고 또 의견도 명확하게 밝혀오셨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기조 강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좀 길긴 할 겁니다. 하루 만에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의견도 만들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조 강연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방금 회장님께서도 소개 말씀 올려주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호열 원장님을 모시고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에듀테크라고 하는 주제로 기조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어떠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인우 회장님으로부터 과분한 그런 소개 말씀 받았습니다. 저는 저 역시 대학에 30여 년간 같이 일했고 또 무엇을 하든 새로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겠는가, 그 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교육에 있어서 요즘은 특히 에듀테크라고 불리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수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에듀테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은 10시 35분 정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좀 많은데 그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그 교육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듀테크를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끝으로는 에듀테크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작년 1월에 발생한 후에 1년 반이 하지 않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2억 7천만 명, 사망자가 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이미 5, 6년 동안 세계 대전을 치른 그런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잘 억제하고 있고요. 요즘 보면은 매일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되는데 대개 500명 내외입니다. 5천만 명에 500명 내면 그거를 보통 100만 명 수준으로 계산하면 한 10명 내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 전략이 올해 3월 말, 4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여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기술의 바로 아래에는 인력 양성이고 역량 강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지만 너무 빠르게 말씀드려서 시대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역할을 해왔던 분들 중에 하나는 이 교육공학회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큰 역할을 해주셔서 그야말로 성장 박탈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변화의 시대에 앞으로 국민들이 누구나 새로운 시대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대원장님 기초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말 전환 시대라고 하는 걸 실감할 수 있었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그 시대에 있어서 우리 에듀테크가 얼마만큼 또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에듀테크의 방향성 또한 마지막에 많은 얘기들과 더불어서 잘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 네. 이렇게 Q&A 방에다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원장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또다된 관계로 저희가 바로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질문은 없지만 그한 말씀 꼭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정책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정책은 국가적으로 고민해서 여러 가지 꼼꼼히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도 그저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교육 공학회가 크게 기여할 부분들이 제일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보시라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통신대 정한호 교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수행된 원격 수업에서의 교수자 역할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제 스피커를 끄고 잘 들린다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제 학교가 좀 이제 딜레이가 돼서 제 발표 시간이 15분. 그 사이에 추가적인 들어온 질문은 없어서 이것으로 트랙 A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발표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2시 30분부터 다음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세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